한재우 오늘은 83 통문장이네요. 오케이. 그래서 시작하겠습니다. What do you want for your birthday? What do you want for your birthday?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 또 얘기해 줘야 되겠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뭐가 있다? 하나씩? 순서대로 누구? 예를 들어서 나는 행복하다도 누가 다고, 그 다음에 나는 원한다도 누가 다고, 그 다음에 나는 수용할 수 있다도 누가 다죠. 나는 행복하다라는 표현 어떻게 해요? I'm happy. 그 다음 뭐? Happy. 이렇게 하면 틀린다 그랬죠. Happy의 뜻이 뭐예요? 행복하다. 오케이. 행복한이에요? 행복하다예요? 행복하다. 행복한이라고 했죠. 아, 이거 언제쯤 재우가 기억을 할지 모르겠네. 해피보이 한 뭐예요? 행복한. 행복한 남자아이란 뜻이죠? 네. 해피의 뜻은 행복하다가 아니고 뭐예요? 행복한. 행복한이니까 무슨 시구? 어떤 시? 어떤 보이? 행복한 보이. 그럼 어떤을 뭐로 만들어줘야 돼요? 어떤을? 어떻다로 만들어주고 싶으면 어떤 시 앞에 뭘 써야 된다 그랬어요? 나는 행복하다? I'm happy. 어떤 시 앞에 am, is, are와 같은 비동사를 써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나는 행복하다라는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하고? I'm happy. 라고 하고, 이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얘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비동사. 누가 다 만드는 첫 번째 방법, 그래서 뭐? 비동사. 비동사. 두 번째, 나는 원한다라는 표현 어떻게 해요? 하다시. 나는 원한다를 영어로 어떻게 얘기합니까? I am want. 자, 지금 재훈은 어떤 때 비동사 써야 되는지 선생님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어. want의 뜻이 뭐예요? 원한다. 그럼 원한다잖아. 어? 그러면 나는, 나가 I고 원하다 want인데 얘는 도대체 왜 필요한 겁니까? 어? 나는 원한다라는 표현은 I am want가 아니고 뭐겠어요? I want. 여기에는 왜 am 필요 없습니까? 왜? want의 뜻이 원하는이라는 어떤 시야? 원한다라는 하다 시야? 원하는 하다 시야. 그럼 도대체 비동사를 왜 넣습니까? 여기다가. 그럼 나는 원한다라는 표현 같은 경우는 I want고, 이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그 중에서 자, 하다시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로 나뉜다고 했잖아. 두가 들어있거나 또는 더즈가 들어있거나 또는 디드가 들어있거나, 과거에 뭐뭐 했었다 얘기할 땐 디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는 원한다는 I want지만 예를 들어서 그녀가 원한다 이런 표현은 어떻게 해요? She wants. 왜 want가, 원하다는 want인데 왜 want라고 S를 왜 붙입니까? 이 속에는 이번에는 어떤 남자가 무슨 뒤에 하다시가 오거나 어떤 여자 뒤에 하다시가 오거나,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거 하나 뒤에 하다시거나, 예를 들어서 그가 간다, 그녀가 간다, he goes. 그것이 간다, it goes. he, she, it일 때는 하다시 속에 뭐가 숨어있기 때문에 두가 아니고, 그래서 그녀가 원한다는 표현은 she wants고, 이거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인데 그 중에서도 does라고 했죠. 그 다음에 나는 수용할 수 있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합니까?
난 수영할 수 있다. I can swim. 이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양념씨. 양념씨의 종류는 뭐뭐 할 수 있다는 can,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뜻의 will, 뭐뭐 해야만 한다? should, 뭐뭐 해도 된다? may, can, will, should, may 같은 애들을 양념씨라고. 양념씨 뒤에는 뭐뭐 한다, swim의 뜻이 뭐예요? 하다씨가 와야 된다고요. 양념씨 뒤에 swim의 뜻이 그럼 뭐겠어요? 그래서 누가 다 I can swim, 누가 다 그녀가 원한다, 누가 다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만드는 방법 세 가지 중에서 너는 무엇을 원하니 너의 생일을 위해서 라는 말은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뭡니까? 하다시고 그 중에서 뭐예요? 여기 있잖아. 그래 묻는 걸 만들려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Do you want to buy new toys? 그렇죠. 너는 새로운 장난감 사는 걸 원하니? Do you want to buy new toys? Do you want to buy new toys? 계속해서. Do you want to eat a yummy cake? 그렇지. 그러니까 너는 맛있는 케이크 먹고 싶니? Do you want to eat a yummy cake? Do you want to eat a yummy cake?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Do you want to invite? 그렇지. To invite. To invite your friends. 그렇지. 오케이. 뭐라고요? Do you want to invite your friends? Do you want to invite your friends? 오케이. 계속해서. Do you want to play baseball? To play baseball. 그렇지. 뭐라고요? Do you want to play baseball? Do you want to play baseball? 오케이. 계속해서. Do you want to go to the amusement park? 그렇지. Amusement 쓰기 어려운데 연습 좀 해봤어? 네. 오케이. 훌륭합니다. 뭐라고요? Do you want to go to the amusement park? Do you want to go to the amusement park? Okay. No, I want. I want anything like that. 자, 이건 좀 틀린 것 같은데? I want가 무슨 뜻이야? I don't want. 그렇지. 나는 원한다지. 나는 원하지 않는다 하려면 여기에다가 not을 넣어야 되는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do니까 do랑 not을 합쳐서 don't을 만들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였더라? No, I don't want anything like that. No, I don't want anything like that. 훌륭합니다. 계속해서. I want a girlfriend. 그렇죠. I want a girlfriend. 나는 여자친구가 있었으면 해. I want a girlfriend.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 play baseball의 뜻은 뭐고? 야구하다? 그렇지, 야구하다죠. 하다시 앞에 뭐가 붙어 있으면? to가 붙어 있으면 다른 것도 많은데 얘만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to play baseball이 될 수 있는 뜻은 몇 가지다? 네 가지. 그렇죠. 그래서 뭐가 될 수도 있었고 뭐뭐를 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야구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있었고 야구를 하는 그렇죠. 여기 위하여가 될 수도 있었고 야구를 하기 위한 그렇지. 위한이 될 수도 있었고 야구를 해서? 야구해서 뭐뭐 해서. 오케이. 아주 훌륭합니다. 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만 잘 익히면 될 것 같네요. 수고했습니다. 시험도 쓰기 시험도 잘 쳐주세요. 네.